곧다운 날 너의 위로가 따숩더라. 이찬원 팬클럽 임실 페스타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랬는데 요래 됐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무슨 줄이지? 치즈 사는 건가? 치즈. 어, 임실 치즈. 너무 오랜만이야. 아, 근데 여기 줄 왜 서 계신 거예요? 하려고. 아, 진짜. 또 찬스님들 또 치즈 또 싹쓸이 하시네 또. 치즈 사신대요. 여기. 선생님들이 치즈를 사시려고 줄을 서 계십니다. 우와, 치즈 싹쓸이 없네. 그러니까. 내년 또 부르겠다. 참치 누구도 맛있다. 이제 치즈 축제에서 부르겠죠. 그렇긴 해. 우리 집이 먹어도 먹어. 우리 가수님 오면 나 어디든지 그렇다. 이제 치즈 축제에서 불러줘야 돼. 야, 치즈 축제 때. 아이고, 어떻게 찬훈 씨 비 맞고 있어? 아, 그렇게 유튜브 찍냐? 어디? 찬훈이 어디? 아, 여기 우산 양산에 지금 비 맞고 있잖아요. 찬스님도 어머 똑같네요, 양산이. 작년에 사서. 그 후 누구 나오죠? 누굴 기다리시죠? 이찬훈. 누가 누가시고? 이찬훈, 황윤성. 자, 저희가 유래할 때 이 고양이를 수컷의 삼색 고양이를 싣고 다니는 그게 이제 유래가 된 마네킹의 거라는 저 고양이고요. 지금도 고양이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이유를 보면은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배를 타고 전 세계 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양이 역사를 보면 만년 전에 시작해서 소리들은 삼색에 들어왔고 소리들의 차원 세계로 멤버는 유망생이고 우리 고양이 분석하고 하는 기관을 갖고 있어서 이게 되게 고양이한테 되게 중요한 냄새만 너무 아플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동파기 때문에 진동파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저기 뭐라고 그러지? 신제품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차. 네, 고양이는 보통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잠깐만 신상품 브라이드 찬, 이찬원. 자기 우리 아들 거 저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요. 신의 한수입니다. 오늘 저희 이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신의 한수입니다. 와. 완전 양복을 입고 어쩔 뻔했죠. 진짜 오늘. 야, 다행이네요. 이찬원 하늘여행 스밍은 사랑입니다. 대구 산토버스 올해 온다. 아따 얼굴 좀 예쁘게 피세요 좀. 뭐 이거 제 선물 좋아 합니다. 이러세요. 선물 드릴게요. 와.
드디어 찬스님. 아니, 아까 제가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와. 정말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드시고 있어요. 이리 오세요. 벌써 나눠드릴게요. 제가 바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찬스님. 콜백 사물이다. 와. 좋게. 이찬호. 이찬호. 우와. 전주에서도 오셨네. 전주 남자 찬스님.
똑같이 맞춰. 손을 가만히 앉아. 땡겨. 안쪽으로 땡겨. 와,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야, 언니, 저 차는 온다. 살려. 언니, 손을 안으로 넣어. 안으로 넣어. 옳지. 안으로. 옳지. 어젯밤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함성 달성! 와! 마지막 초대 가수의 무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무대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 그러면 분홍빛 물결로 가득 채운 현장에 또 다른 통함성으로 맞이해보겠습니다. 이찬원 씨의 노래 끝까지 들어주세요. 관람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참가자분들의 실력이 정말 그야말로 대단하죠? 네! 오늘 최강수석 가요제 참가 12팀의 우리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노래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신 제 노래 시절 인연입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잘 불렀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겨운 무슨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축제와 그리고 또 이 가요제를 즐겨주시는 만큼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곡을 발매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이제 또 지방 공연이 바로 이곳 임시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과 함께하는 임시의 페스타에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은 제 신곡 중에 타이틀곡을 여러분들께 최갑석 가요제 우리 첫 초대 가수부터 12팀의 참가자와 그리고 또 초대 가수들까지 즐게 즐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이제 4곡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곡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힘을 내세우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쉽게 오늘 반주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수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연주팀의 참가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길까요? 마이크요? 일어나 변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맘에 떠나 아홉 생각하여 우리가 바로
태우는
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